임신한 여성들은 뱃속 아기를 위해 평소보다 더 챙겨 먹기 마련이죠. 그래서 체중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유독 먹는 것 이상으로 살이 찌게 됩니다. 태아가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필요한 양수와 혈액의 양도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몸무게의 여성이었다면 출산 전까지 약 13kg의 체중 증가는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저는 거의 한 15kg에서 20kg가 늘었는데요. 거울도 보기 싫어요. 둘째 아이 낳고서도 몸무게가 늘었고 출산 전후로 돌아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낳을 때 작으면 쉽게 낳는다고 임신 전부터 얘기 들었었어요. 많으면 두 끼요. 한 끼 먹을 때도 많았어요. 수박 다이어트 그리고 저녁 굶기 이런 거 했었어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아기가 지금 안 큰다고 먹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적지 않은 임신 여성들이 유혹에 빠지는 다이어트 과연 괜찮을까요? 암스테르담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특별한 실험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이끌고 있는 로즈붐 박사는 임신 중 다이어트가 뱃속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태어난 이후의 삶과도 관련이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대전이 끝을 향해 가던 1944년 가을, 독일 나치는 네덜란드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을 차단하는 일명 굶주리기 작전을 펼칩니다. 그해 겨울 수십 년 만에 추위까지 겹치며 사람들은 배급표 없이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배고픈 겨울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만 약 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말았다고 로즈붐 박사는 말합니다. 전쟁은 끝났고 아픈 기억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신한 여성의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Nou, ik was een hele tijd moe, 2 jaar ongeveer, en toen is komen vast te staan dus in 1995 dus de diagnose gesteld diabetes. Nee, tuurlijk. 실제 이들이 보통 사람에 비해 유독 비만과 당뇨, 심장 질환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Medical profession thought that heart disease and diabetes is something about genetic makeup and also about lifestyle, but we're finding out that surprisingly something that happened long time ago is actually affecting later health also. 로즈붐 박사는 암스테르담의 한 병원에서 전쟁 당시의 출생 기록을 우연히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서 현재 비만과 당뇨, 심장 질환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일수록
태어난 직후의 몸집이 심하게 작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Woog te weinig en ik ging bijna kantje boord, zeg maar. Dus dat betekent dat ik dus echt de voedselbonnen van mijn oma nodig had om eigenlijk in leven te blijven. Anders was ik er waarschijnlijk niet meer geweest. Else와 이보나 씨는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 오랫동안 함께 자랐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언니인 엘스는 배고픈 겨울 시절에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Kunt u ook even vertellen over die vergelijking met u en uw zusjes, alle zusjes? Alle zusjes. Ja, en zijn ze veel oud, zeg maar, zieker geworden? Nee. Zijn niet. Ja, gewoon normaal de kinderziektes, zoals de bof en de andere ziektes, hè, de rode hond of. 출생 체중이 적었던 사람들이 커서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둥이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We found that babies who were conceived during the famine, so who were exposed to famine in early gestation, were more obese, they had higher cholesterol levels, higher blood pressures, they had more diabetes, and they also had doubled the rates of cardiovascular disease. 네덜란드의 배고픈 겨울 사건은 임신 여성이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았을 때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체중으로 태어난 것과 커서 당뇨와 심장질환 그리고 비만에 시달리는 것 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네덜란드의 과거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쪽 쥐에게는 임신 기간 동안 사료를 넉넉히 주었고 다른 쪽 쥐는 그 절반만 주었습니다. 3주 후 사료를 충분히 먹었던 어미 쥐가 10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사료를 적게 먹은 어미쥐는 3마리를 낳았습니다.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적게 공급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쥐들의 평균 체중이 약 30% 적게 나갑니다. 이제 정말 궁금한 것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까요? 지금부터는 양쪽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영양을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똑같이 영양을 공급했는데 성장을 따라잡은 걸까요? 혈액을 분석한 결과 저체중 출생쥐가 콜레스테롤도 높고 지방도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잘 따라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가 성장을 따라잡은 비밀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제 육안으로까지 비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은 총 6번 되풀이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뱃속에서 배고픔을 겪고 저체중으로 태어난 쥐는 오히려 성장할수록 비만이 되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쥐 실험의 결과가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온 이화여대 연구팀의 결과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7세에서 9세 된 아이들을 106명 그 추적조사한 결과 저체중아의 경우가 정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이에 비해서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유의하게 정상 체중군에 비해서 높았고요.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도 유의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훨씬 그 비만의 빈도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뱃속에서 경험했던 배고픔이 출생 후 비만으로 이어진 걸까요? 이는 유전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유전학에 따르면 인간은 부모로부터 각각 23개씩 총 46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각각의 염색체는 꼬인 사다리 형태의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에는 무려 30억 쌍에 이르는 염기가 붙어 있는데 이 순서가 최종적으로 유전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유전자는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유전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모 누구도 비만이 없고 게다가 생활 습관에 딱히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엄마 뱃속에서 배고픔을 겪었다고 비만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태아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기존의 유전학과는 다른 새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That's what occurs with fetal programming. The fetus really prepares for the situation it's born into. The term fetal programming refers to the fact that the environment during pregnancy in the womb programs the fetus or maybe even the embryo in a way that it will be better adapted to life after birth. 태아는 태반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의 양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오랜 기간 굶주린 태아는 배고팠던 경험을 몸속에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태어난 이후에도 굶주릴 것이라고 판단해 영양분을 지방세포에 과다하게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아 프로그래밍입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출생 후에도 이어지면서 영양 과다 상태가 되어 비만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임신한 여성이 충분히 잘 먹는 것이 태어난 아기의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이 되는 셈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태아는 중요한 장기 위주로 발달을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양분이 덜 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췌장이라는 곳입니다. 췌장에 영양분이 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체는 섭취한 음식을 곧바로 에너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화학적 음료인 포도당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이 포도당이 조직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포도당이 조직 세포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포도당이 혈액 내에 쌓이게 되어 소변으로까지 넘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비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췌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비만이 아니어도 이미 당뇨병에 취약한 상태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뇨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90년대 시기였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출생 연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1940년대 그리고 1950년대 6.25 전쟁이나 그리고 이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도 태아 프로그래밍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굶주렸지만 정작 태어난 이후에는 빠른 경제 성장만큼 먹을 것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이것은 네덜란드의 전쟁 시기에 뱃속에 있었던 태아가 해방 이후에 겪었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If the fetus was born in a famine situation, but the war was not there anymore, so there's no famine, so it's not well adapted, but it's maladapted. So there's a mismatch between the prenatal and the postnatal environment. 태아 프로그래밍은 과거 비만의 원인이 유전 또는 환경이라고 믿어왔던 의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Programming is the idea that things can occur in fetal life that stay for the life of the offspring. That doesn't mean that that's always the case, but that's what the programming refers to.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뉴스가 들립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아기, 그리고 미숙아와 저체중아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저체중아의 경우 소화 기능이 미숙하고 신경 발달에 장애가 많아 당분간은 집중 관찰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저체중아가 치료실로 향합니다. 이 아기도 앞으로 건강한 부모와는 달리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될까요? 다시 말해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일까요? 이화여대 연구팀은 앞서 9년간 보관해온 100여 명의 아이들의 제대혈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과 보통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의 DNA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결과 저체중으로 태어났지만 이후 비만이 된 아이들에게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PYMC 유전자는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되어서 지방세포를 분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방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아기가 나중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POMC라는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유전자로 이 유전자의 기능이 차단되어 비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나 갖고 있는 유전자가 특정 아이에게만 기능이 꺼져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보통 컴퓨터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0하고 1로 된 기호로 저장하듯이 그 우리 DNA는 GATC라고 하는 네 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GATC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염기가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죠. 근데 최근에 그 기호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 기호 중에 하나인 C가 메틸기라는 것이 붙어있는 C가 있고 안 붙어있는 C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DNA가 만들어질 때부터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메틸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현상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DNA 메틸레이션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전은 유전자 자체보다는 오히려 작동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유전자가 있더라도 메틸기가 붙으면 해당 유전자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POMC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는 것도 바로 메틸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태아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뱃속에서 굶주림을 경험했던 태아가 걱정할 일은 배고픔이지 비만은 아니죠. 따라서 필요 없어진 유전자의 기능을 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체중으로 태어나 점차 비만해지는 이유였습니다.